찬송가 29장 표시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가정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입니다.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교독문 95번 가정주일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른 후에 우리 박태윤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동기들
사랑에 멈춰 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궁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국경을 응원하시다 주님 편집을 내려주시고 저희 힘과 희망을 가지고 저희 주인을 맞이하게 하사 저희들 그래서 주님이 거룩한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주님을 영광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과 도우하시며 수십대째로 받으시며 저희의 마음이 충만하여 주님을 인정하시고 그 주님을 받으십니다. 주님 다른 사람한테 인정하시는 주님을 부탁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인정을 받으시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애쌰우리 감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정말 마음을 갖지 말고 하시고 주님 마음을 잘 다스려 정말 거스르지 않는다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간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영원하신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깨끗한 뜻으로 새로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예수의 발속 위에 서 계신다고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완전한 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안과 밖으로 모두가 어려울 때입니다. 이 고난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서 주소서. 아멘. 모두가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매번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도를 믿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원자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시고 저희가 행하는 모든 일이
군대 떠나신 계획을 공정하는 역사가 실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군인을 자동할 수 있는 부분을 갖습니다. 주님께 영광받고 축복받는 위한 군인의 자리가 되어야 하시고, 회개하고 유치는 마음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척박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만큼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말로 성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이제 시작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불안해 주시고, 예배 위에 예사는 성불기를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서 석권된 생각들을 방송하며 주님 배우고를 좌우하시고, 주님 주님 안에서의 고백을 들으며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말하고 빛나는 새하고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참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가정주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가정이란 어떤 것일까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적 환경이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최초로 경험하는 사회적 환경인 동시에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적 환경이지요. 인간 간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혈연 집단인
이들을 가리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이 살아있는 동안 동거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본거지, 그걸 가리켜 가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성이 돼야 되고 그 구성원 간에 사랑이 있어야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눈에 보이는 희생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가족이 애정으로 맺어진 인간관계의 결합체라면 가정은 이런 인간관계를 넘어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식주 등의 물자를 함께 얻고 그리고 그 얻은 물자를 소비하는 기능이 더해져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정은 인류의 오늘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한 인류의 내일, 곧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런 가정의 개념에 대혼란을 초래하는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지요.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결합체가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만약 이런 최소 단위의 사회적 환경을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최소 단위의 사회적 환경을 법적으로 보장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것이 보편적 가치 중에 하나로 존중받게 된다면 인류의 오늘은 있을지라도 내일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출생 개념에 대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어도 출생이 없다면 인류 사회는 조만간 멸종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류 사회를 멸종에 이르게 하는 것을 가치 있다라고 판정해 줄 수 없고 또한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은 지당해 보입니다.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 개개인들이 사랑으로 관계를 맺되 너를 위하여 나의 수고를 아낌없이 다 쏟아 부음으로써 인류의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포항 충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00년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셨고 또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자가 독자들의 형편을 살펴 그들에게 복음의 합심을 저자들이 기록해 주었다면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자신의 이야기는 들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 받은 계시의 말씀 두 가지죠. 지금 있는 일들과 지금 있는 일들이 다 끝나고 장차 될 일들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보냈나요? 때가 가까웠는데 때가 가까운 줄 알지 못하고 기록된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므로 복 없는 자들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 있는 자들이 되라고 요한계시록을 써 독자들에게 전해주었다는 편지로 전해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1장 3절에서 그리고 1장 4절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들을 어떻게 구성을 했다고 했죠? 1장 마지막 절까지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로 지금 있는 일들을 화로다라는 감탄사로 규정할 만한 일들을 소개하는데 유사한 그림 언어들을 활용하되 동일한 주제를 가진 지금 있는 일들을 몇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 번만 소개해 줘도 알아들을 텐데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심으로 지금 있는 일들이 얼마나 혹독한 일인지 화로다라는 엄청난 일들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었지요.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었나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아직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말했던 9장 12절 그렇게 해서 첫째 화가 지나가고 둘째 화도 지나갔는데 뭐라고 말하나요? 둘째 화도 지나갔다. 그러나 셋째 화가 남아있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죠.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로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들려주는 지금 있는 일들 18장 24절까지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셋째 화에 속하는 세 번째로 소개하는 화에 속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죠. 무엇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먼저 본문의 구성 상태를 보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여기만큼은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9장 12절 찾아서 밑줄을 좀 그어주세요. 네모 박스 안에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15절,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단락을 구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꼭 박스에 넣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참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15장으로 돌아와서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시죠.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았다. 생략되어 있지만 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저자 자신의 기록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면서 특징적인 단어들을 쓰는데 어떻게 쓴다고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다른 서신서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런 상황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예수님의 계시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서술해요. 그걸 뭐라고요? 묘사문이라 그래요. 묘사한다. 내가 보았다 이런 것을 내가 들었다 이런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 슬쩍 자기 말을 얹어놓기도 하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얹어놓음으로써 교훈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지요. 뭘 보았다가 일곱 재앙을 가진 것을 보았어요. 그 다음 제가 가진 성경은 한 장을 넘겨야 됩니다. 5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또 내가 보니 뭘 보았어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손에 받아드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어요. 1절과 5절부터 7절까지가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장면, 가지게 되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1절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 결국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 2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또 다른 것을 봐요.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내가 들으니, 들으니라는 말이 없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말했다라고 하니까 들은 내용이죠. 보고 들은 내용을 2절과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은 뭘 기록하고 있나요? 3절이, 4절이 노래라면 2절은 그 노래를 부르는 주체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누가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는 거죠. 요한이 본 바, 요한이 들은 바. 누가 불렀어요?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서 있는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있으면서 벗어난 자들이. 짐승을 이기고 짐승의 수를 이겨낸 그 짐승의 영향력을 벗어서 유리 바닷가라고 하면 얼른 어디로 돌아가게 되나요? 요한계시록 4장을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장면을 뭐라고 소개했나요? 유리바다라, 유리바다 같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깊이를 누구든지 알 수 있어 감춘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없는 온전히 드러난 의로운 하나님의 보좌 앞 장면을 유리바다로 수사법을 사용하여서 소개해 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열린 하늘문, 요한계시록 4장 1장에서 요한이 본 바 열린 하늘문 2편, 땅에 있는 일이에요. 열린 하늘문 저편, 하나님 보좌 앞에 일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일이지요. 지금 일이 아니고 나중에 될 일입니다. 자, 그들이 짐승을 이겨낸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어떤 노래냐? 4절과 5절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7절까지는 요한이 보고 들은 바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 재앙을 받았는데 그 틈에 요한이 하늘 보좌 앞에서 들려온 소리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앞뒤로 같은 내용을 담고 가운데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 성전에서 요한이 들은 모세의 노래를 살펴볼 거예요. 요한이 하늘 성전의 그 장면을 노래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 이런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마지막 8절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8절은 1절부터 7절까지 장면을 보고 들은 요한이, 자, 보고 들으니까 그 나라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열린 하늘문 저편 보좌 앞에 너무 좋아서 가고 싶은데 언제까지는 못 들어가요? 일곱 천사가 가진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못 들어가요.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좋아서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일곱 재앙이 끝나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슬쩍 얹어둡니다. 무슨 얘기죠? 왜 그 얘기를 8절을 했을까요? 그때까지는 누구도 못 들어가니까 뭐 해라? 재앙을 맞을 준비해라. 누구처럼? 하늘 보좌에 들어가 있는 그들처럼 짐승을 이길 수 있도록 재앙 맞을 준비해라. 마지막 8절에는 구체적인 권면은 담지 않았지만 마치 그때까지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줌으로써 우리가 들어가고 싶까지는 못 들어가니까 그것이 지나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해라? 하늘교회 성도들처럼 짐승을 이기도록 힘써라.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써라.
힘써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은 요한이 독자들에게 전해주는 설교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 하늘 성전의 모습을 2절과 3절, 4절에서 살펴보죠. 자, 그 노래를 누가 불렀다고 했나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거기에 누가 서 있어요? 짐승을 이긴 자들이 서 있어요. 짐승을 이긴 자들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짐승과 그의 우상 몇 장의 내용이 나오죠? 10 짐승과 짐승의 우상 12장인가요? 아, 13장 예, 12장에는 아들을 낳는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장에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 나오죠. 13장에서 보았던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보았어요. 그들이 어디에 서 있나요? 유리바닷가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을 유리바다로 비교해서 설명해 주었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더라. 뭘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있더라. 그리고 뭐해요? 노래를 불렀다. 무슨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기록한 3절과 4절을 보지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당신의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라고 노래해요. 신은 연으로, 행과 연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3절에서 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하시는 일은 놀랍고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누구를 노래해요? 하나님을 노래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의 노래에서 소개해주고 있죠. 사실 여기 기록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를 비교해 보는데 똑같지는 않아요.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첫 번째 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줘요. 하나님은 어떤 분? 크고 놀라우신 분, 의롭고 참되신 분이시다. 유리바닷가에 나라를 펼치고 있는 그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시며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볼 거 아니에요. 4절을 보십시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뭐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말해요? 수사적 의문문. 한글로는 서리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뜻이에요? 누구나 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서술형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줌으로써 읽는 이들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주는 수사법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의롭고 참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현재 영화롭게 하고 있나요? 영화롭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말에는 정확하게 그런 표현들이 없습니다만 원문을 보면 가정법 과거 동사를 써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인 경우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새였다면 당신에게 지난 밤에 당신이 아파할 때 당신에게 날아갔을 거야. 지난 밤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현재 반대죠? 못 갔는데 마음은 이미 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새였다면 갔었을 텐데 새가 아니라서 못 갔지.
마음은 가했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될 거다라는 희망을 담고 있지요.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며 주를 영화롭게 할까요? 나중에는, 마침내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마침내는 왜 그렇게 할까요? 4절 하반절. 왜냐하면 원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성경도 for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데 우리말에는 이유인지 뭔지 모르게 번역을 제대로 안 해뒀어요.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나오지 않은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 크고 놀라우시다, 의롭고 참되시다. 그 다음에 뒤에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또 한 번 이유를 더 말한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이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화롭게 하느냐 하면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연에서는 주님의 놀라우심을 소개하고 있고 뒤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나와서 영화롭게 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여러분, 하늘 저편, 열린 하늘문 저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들려지는 이 노래를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와서 복종하게 될 텐데, 조금만 배경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느 바다를 건너요? 홍해를 건넙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기다리고 있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뭘 건너듯? 마른 땅 건너듯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애굽 군대는요? 홍해바다의 수장이 됐어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지금까지는 애굽 왕이 세계의 유일한 왕이고 최고의 왕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두려워했는데 누구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애굽 왕이 가소로운 거예요. 14장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있고 15장에 들어가서 홍해를 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가 노래를 불러요. 그 중에 한 구절, 출애굽기 15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침내 왕으로 등극하셨다. 왕으로 통치하신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대대로. 누구까지도? 애굽 왕까지도 다스리시는 왕으로 등극하셨다라고 노래의 결말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렇죠? 의로우시고 참되시며 크고 놀라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셔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그게 하늘, 열린 하늘문 저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그 앞에서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 나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이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들어가고 싶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을 지도자로 뽑아주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다 해줄 것처럼 말을 하는데 누구도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비드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구촌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좋아해요? 대한민국을 좋아해요. 왜요? 바이러스로부터 국민들을 비교적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으니까. 물론 거기에는 온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협력하고 의료진들이 그런 국민들 중에 혹여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정성껏 사랑으로 돌봐준 결과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바이러스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지켜지는 이 나라를 좋아하게 돼요.
뭐 미국에서는 그랬다면서요. 뭐 대통령과 뭐 이렇게 참모진들이 얘기를 나누는데 뭐 잠시 얘기를 나누는 동안 한국 얘기가 몇 번 나왔다고요? 아이 뭐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기도 했잖아요. 바이러스로부터 조금 안전하게 지켜줬다고 가고 싶은 나라, 모델로 삼고 싶은 좋은 나라로 인정받는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참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크고 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백성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화롭게 하고 있어요. 들어가고 싶으세요? 저는 이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가 다 표방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오늘 가정주일이라 그랬어요. 이런 가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서 온 가족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가정을 행복해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나라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잘할까요? 그렇죠? 크고 의로우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인생을 짧게 살다 보니까 어느 정권에서는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나올 때 어떻게 저러면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욕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아요. 그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 잡고 탈탈 털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먼지가 많이 떨어지나 봐요. 저를 붙잡고 먼지를 털어도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생각해도 잘못한 일들이 과거에 있거든요. 그래요. 이 세상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참되지 못하며 작고 놀랍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 줄 알고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걸 본 요한이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설교해요.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참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어떤 하나님의 영광? 크고 놀라우시며 의롭고 참되시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으로 가득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 연기가 가득 차다라는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연기가 가득 차는 것은 성경 여기저기서 다른 경우들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 보면 이 연기라는 말이 한 번 쓰여지고 요한계시록에서 12번 사용된 명사가 연기인데요.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뜻을 감추고 있는 그림 언어예요. 은유법이라고 그러죠. 그림 언어로서 연기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뜻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저갱,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올라오는 것으로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연기가 있어요. 반대로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연기는 어떤 뜻?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표시예요. 자, 하늘 성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연기가 가득 찼어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사람을 하나님이 그곳에 임해 계신다는 얘기일까요? 임해 계신다는 얘기죠. 연기가 성전에 가득하더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얘기. 자,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언제까지? 재앙이 마칠 때까지. 그러면 이 재앙이 마칠 때까지 들어갈 자가 없다는 얘기는 재앙이 마쳐지면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일곱 천사가 소개하는 일곱 재앙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1260일, 어떤 경우에는 42달, 어떤 경우에는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으로, 어떤 때는 5달 동안이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어떻든 그것은 정해진 기한이 있어요. 그 정해진 기한이 끝나고 나면 이 나라에 들어갈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때까지는 뭐 해라? 하늘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들처럼 뭐 해라? 짐승을 이겨라는 거예요. 짐승이 만든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짐승을 어떻게 이기죠? 짐승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살아났어요. 놀랍잖아요. 기적을 보았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경배해요. 13장에 나오는 얘기. 그러므로 이 짐승을 이겼다는 얘기는 짐승이 베푸는 기적에 현혹당하지 않는 것이죠.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으니까 그 짐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여전히 의롭고 놀라우시며 크고 놀라우시며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 8절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뭐해라? 짐승을 이긴 자들이 되라. 누구처럼? 지금 이미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들처럼 짐승을 이긴 자들이 되라고 설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화로다라고 하는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면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고통의 순간이 끝나게 되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불러들이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짐승을 이겨보자고요. 가정으로 돌아와 보죠. 어떤 남편은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동창회를 하면 그러지 못한 그 남편과 비교되는 내 남편 생각하면 기가 죽어요. 그죠? 그래서 남편 보고 이 막 닥달을 하고 어? 당신은 왜 그런 남편처럼 못하느냐고 가정을 불화의 도가니로 넣어갈 것이 아니라 그런 남편이 바보였을지라도 장군으로 만들었던 평강공주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을 이기는 자들이 되겠죠. 다른 잘난 남편과 비교해서 내 남편을 닥달하는 순간 짐승을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짐승에게 지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내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세워주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주는 것.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복주시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그 사람이 짐승을 이기는 사람이요, 하늘 보좌 앞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주일 정말 멋있게 이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기억하며 짐승을 이긴 자로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요한이 본 것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던져주신 설교 말씀 마음속에 담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사는 동안 화는 그치지 않을 것인데 재앙은 그치지 않을 것인데 그 재앙 속에서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고 의롭고 참되며 크고 놀라운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켜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일터를 하나님이 복주시는 나라로 지켜가는
아름다운 당신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끝나면 더 이상 고통이 없는 보좌 앞에 그 모습이 내가 이르게 될 그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화로다라고 할 만한 상황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면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나를 따르면 건강하게 해주겠다, 갖가지 좋은 것들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짐승을 따르지 않고 크고 놀라우시며 의롭고 참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것 감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일용할 양식, 혹시 몸이 불편해서 미처 거두지 못한 지체들이 있을까? 삶에 지쳐 쓰러짐으로 거두지 못한 지체들이 있을까? 쪼개고 나누어서 아버지의 뜻을 좇아 헌금으로 드린 성도들, 그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한지요. 주님 닮은 우리 성도들 앞에 이 종이 서 있습니다. 이 종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요.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며 말씀해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 성도들의 귓전을 내 울려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도들을 살피는 또 이웃을 살피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이 헌금 위에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정말 생명을 살리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안혜광 집사님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와 소통 수단으로 삼아 주신 이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것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길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하루 24시간 철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봐도 이 말씀은 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정말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 뭐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제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보편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24시간 엎드려 있다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펼쳤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두셨기에 성경 묵상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길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잠해지는가 했는데 이태원 사태 이후로 조금씩 확장되는 것 같아요. 가까운데 대구 농고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었다 하고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어쨌든 6월 첫째 주를 마지노로 선으로 삼고 그때부터 점심 식사도 같이 하면서 오후 예배도 회복할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특히 20, 30대가 확진 비율이 연령대별로 비교해 봤을 때 20, 30대가 너무 높아서 조금만 활동력을 좀 줄여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히 진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 보살펴 주시고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일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 생활비를 챙겨주시는 데서 갑자기 뭔가 좀 정부로부터 많은 게 들어오니까 이게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소비는 또 다른 생산을 창출해낸다 하니까 적절하게 규모 없이 생각 없이 소비할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소비를 잘 하셔서 경제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에 유익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사용해 주시면 그래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부응해 주시면 아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지혜롭게 그렇게 잘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인생 살아가는 동안 주어질 화로다라고 할 만한 상황들 그 강도가 어떠할지라도 그것에 휘둘려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믿음을 가져 짐승의 유혹을 이겨냄으로써 유리바다로 표현된 하늘 보좌 앞에 들어가서 크고 놀라우시며 의롭고 참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며 최선을 다하고 기로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